나는 연속으로 초점을 변경하는 AFC 모드에서의 앱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셔터 사용 시 연속적으로 초점을 변경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변 부축과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빠른 구동 속도를 보이고 있고, 중앙부 크로스 부축과점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더욱 쾌적한 AF 속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촬영 장 환경이 동쪽으로 변한다고 할 때에도 상당히 쾌적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느낌 성능을 볼 수가 있고요. AF 초점 영역을 와이드와 같은 다른 주거점을 이용할 때에도 상당히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리를 중심으로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동쪽 촬영 환경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메뉴를 통해서 AF 구동 속도를 고속과 저속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AF 추적 감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빠르게 쪽으로 설정을 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AF 추적 포인트가 상당히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동쪽에 필체가 있는 경우에서 아주 빠른 검출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ATS-LT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적화된 연속 AF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급형 DSLT로서 상당히 AF에 관해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돋보입니다.